앉자. 안녕하세요. 제주총각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날로그 느낌도 나고 옛날 향수도 느껴지는 바로 이 라디오입니다. 이 제품은 사실 리뷰를 하려고 산 건 아니고요. 언제가 될지 기약은 없지만 나중에 카페를 하게 된다면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. 좀 허무맹랑하지만 혹시나 나라에 위험한 상황이 생긴다면 TV도 볼 수 없고 핸드폰 사용도 어려울 텐데 이런 상황에서는 라디오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.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예전에는 라디오 하면 이런 제품을 바로 떠올렸는데 이제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라디오 앱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사용도 편리해지고 사운드도 더 좋아졌지만 낭만적이고 어떤 따뜻한 느낌이 좀 사라진 것 같은데요.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저는 이런 제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얼마 전에 제주에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죠. 제주 사람들이 태풍에 별로 놀라지 않는 이유는 평소에도 태풍급 바람이 불기 때문인데요. 제주는 날씨 변덕이 엄청 심합니다. 정말 몇 시간 차이로 바뀌기도 하는데요. 아침에는 맑았는데 점심은 안개가 끼고 오후가 되면 흐리고 비바람이 불기도 합니다. 제주 여행을 왔는데 여행 내내 날씨가 좋았다. 이런 분들은 정말 날씨복을 받은 거죠. 왜 이렇게 라디오와 상관없는 날씨 이야기를 하나 싶을 텐데요. 제주의 험한 날씨 때문에 제가 종종 이 라디오를 사용하게 됩니다.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 전기가 한동안 나갈 때도 있고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. 제가 집에서 TV 보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어서 굉장히 답답해집니다. 이때 바로 이 라디오를 사용하는 거죠. 라디오를 듣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더라고요. 라디오는 사이즈가 좀 큰 편입니다. 예전에 가지고 다니던 도시락 사이즈인데요.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가는 제품은 아니고 그냥 딱 라디오 기능만 있는 제품입니다. 가죽 케이스가 있어서 더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데요. 케이스를 벗기면 예전에 많이 보던 라디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. 디자인만으로도 예전 추억을 떠올리게 만들죠. 이 제품은 배터리를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전기 코드를 꽂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. 어댑터 케이블은 따로 들어있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게 자주 사용하는 제품은 아니라서 그냥 배터리를 넣고 사용해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라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. 이 배터리는 제가 1년 전에 넣어둔 건데요. 아직까지 문제없이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. 라디오 앞쪽을 보면 다이얼 버튼 두 개가 보입니다. 아래에 있는 버튼은 전원을 켜고 소리를 키울 수 있는 버튼이고 위에 있는 버튼은 주파수를 변경하는 버튼인데요. 다이얼을 돌리면서 주파수를 맞추는 재미가 있습니다.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서 맑은 소리가 나올 때 느껴지는 희열이 있죠. 그리고 주파수가 맞지 않을 때 들리는 지지직 소리도 굉장히 정겹게 느껴집니다. 보통 라디오에는 FM, AM이 있는데 이게 파나소닉 제품이라 그런지 FM, MW, SW가 있습니다. 밴드를 변경하는 스위치는 라디오 뒤쪽에 있는데요. 스위치를 움직여서 밴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FM 주파수를 맞추면 우리가 평소에 듣는 FM 라디오를 들을 수 있고 MW, SW는 중파, 단파라고 하는데요. 잡히는 게 거의 없습니다. 제가 있는 곳이 제주라 그런지 일본 라디오 채널과 중국 채널이 간혹 잡히는데요. 뭐 별로 의미가 없죠. 이 제품은 FM 라디오 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운드는 파나소닉이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별로 좋은 편은 아닌데요. 그냥 보통 라디오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예전에 듣던 라디오 느낌인데요. 이 느낌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죠? 살짝 뭉개지면서 조금 답답한 사운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귀에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죠. 이 라디오는 사실 실용성은 매우 떨어집니다. 저처럼 응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은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. 있더라도 핸드폰 라디오를 들을 수 있죠. 인테리어 소품이 필요하거나 옛날 라디오의 향수를 느끼고 싶다 이런 분들께는
좋은 제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.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.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.